이제 궁금한 것 중에 관절이 부어 있고 물이 차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관절에 어디 가면 물을 빼면 안 된다, 물을 빼야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관절이 붓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 활액막이 화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화나게 하는 병. 그런 병을 류마티스 관절 계통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골이 손상됐거나 연골이 손상돼서 연골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연골은 원래 얌전하게 관절 속에 있던 조직인데 그게 갑자기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나쁜 놈들이 들어왔구나 하고 자기 몸께 아니구나 하고 관절 활액막이 경계를 서고 있다가 그걸 공격하면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관절액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관절액이란 거는 누구나 필요한 거고 손가락이든 목이든 무릎이든 고관절이든 어디든 물이 있어야 관절에는 어느 정도 적정량의 물이 있어야 부드럽게 윤활이 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윤활제가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많아지게 되면 염증 물질이 늘어나게 되고 그 염증 물질이 관절액을 또 자극해서 물이 더 나오게 만들고 관절을 물렁물렁하게 푸석푸석하게 또는 약하게 만들고 그거를 파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물을 빼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사실은 안 빼고 없애고 말려서 정상 상태로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배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차고 있어. 그러면 물을 바가지로 퍼내야 되는가? 퍼낸다고 이제 배에 구멍이 막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빨리 침몰하기 전에 빨리빨리 퍼내면서 그러면서 그 구멍을 찾아내서 구멍을 막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잘 깨끗하게 된 환경 하에서 조심해서 이제 물을 빼내고 관절 활액막이 환한 것도 그러면 좀 줄여주고 통증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연골이 파괴된 상태가 남아있으면 그 물은 다시 차겠죠. 언제까지 빼내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한두 번 이상 빼내고 그래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좀더 정밀한 방법, 예를 들어서 MRI나 내시경을 통해서 본다든가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적절히 찾아내서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주사나 약만으로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관절이 많이 붓고 아픈 상태에서는 뭐 주사기로 빼든 어떻게 빼든 약으로 말리든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정답이겠습니다.